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내비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사람들한테. 아. 제가 아기 아빠를 좋아하지만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마음을 숨겨야 하는 게 답답해요. 아, 이래서 나왔구나. 이래서 네? 나왔어. 잘 나왔어? 육아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서 제가 이제 똑소리 나는 진짜 제대로 나왔다 뭐 그랬는데 아이 아빠를 그리워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세빈 씨가 아이 아빠한테 미련을 갖는 건 다시 연락이 와서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애기 아빠랑 연락이 닿기 시작하면서 약간 옛날 이렇게 생각도 난 것도 있는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가장 흔들렸던 큰 이유가 이제 애기 아빠가 그때 상처 줬던 거는 너무너무 미안하다. 자기도 반성하고 있다. 약간 책임질 마음이 생긴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애기 아빠 첫사랑이에요? 네, 거의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성분 변경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전남편과 뭐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서 안 하신 건가요? 네. 어려. 본인이 아직 콩깍지가 아직 안 빠졌어. 이거는 중증이에요. 아니 이게 또 다른 종류의 답답함이 있네. 야. 어디 가나? 오이씨. 오늘 저 애 옷 입히는 거 보니까 면접 교섭하는 아이빠. 날인가 보다. 어? 뭐? 아이빠. 어? 이제 갈 준비. 가자. 만나러 가는 거야 혹시? 아니야, 제발 소개팅. 아, 잠깐만. 이러 어떡해. 왔다. 누구? 아, 왔다. 이모 왔어, 이모. 이모? 이모 왔대요. 이모 왔어. 이모! 이모? 아우, 다행이야! 이모! 이모! 아이고. 이모 왔대요. 이모 왔어. 우와. 하늘아, 이모 왔어, 오랜만이다, 이모. 그치? 이모 왔어. 진짜 오랜만이다. 이모 안녕해야지. 하늘, 이모 안녕. 제가 의지를 가장 많이 하는 지인 중에 한 명. 이에요. 친한 언니. 가족센터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이제 미혼모 프로그램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처음 만난 언니예요. 여긴 8살이야? 네. 저긴 다 컸네. 육아 고민? 어떻게 키워야 아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을지 미혼모로서 고충도 얘기하고 그래요. 통한 게 있으니까 입 바른 소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신 좀 확 차리게. 언니는 약간 그 없었어? 약간 키우면서 뭐, 하늘이처럼 이렇게 막 힘든 점이라던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하늘이 데리고 나들이 가면 여기 보면 되게 화목해. 아, 있지. 가족끼리 오잖아, 맞아, 가족끼리. 맞아. 또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오니까. 맞아. 또 어쨌든 지금은 나는 혼자니까 너무 부럽더라. 그래? 약간 누가 좀 곁에서 이제 나도 좀 의지할 수 있고 하늘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약간 애기 아빠가 가끔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애기 아빠가 가끔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어? 애기도 진짜 내가 처음이고 나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물론 안 좋게 헤어졌지만 옛날에 좋았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저 집도 근처였거든. 1분 거리. 125분만 걸으면 집이 나와. 진짜 1분 거리여서 125보를 재본 거예요? 그게 지도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 재봤어? 또? 네, 재봤어. 한 보이 뭐 세 보 네 보 하면서 전에 한번 재봤어. 이미 끝난 게임은?